네, 폴리노미얼 피처스 어제 마지막 시간에 했었던 게 뭐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 3차까지 계산 만들어주는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만들었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만들어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했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이용을 해서 훈련셋에 2차항과 3차항을 추가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2차항과 3차항이 추가된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다시 한번 과정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fit transform을 해서 스케일러의 fitting 과정에서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고 그 찾아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트랜스폼 변수들의 스케일을 변환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변환이 되어져 있는 그 행렬의 모양을 보면 배열의 모양을 보면 로우의 개수는 행의 개수는 샘플 개수 밑에 더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다섯 개만 출력을 해본 거고 컬럼은 전체 몇 개가 생기냐면 컬럼은 세 개가 생깁니다. 여기가 첫 번째 컬럼이 랭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이 랭스의 제곱, 세 번째 컬럼이 랭스의 3승인데 스케일들이 전부 비슷한 범위의 숫자 범위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컬럼이 세 개가 있는 거는 폴리노미얼 변환기 때문에 그렇고요. 숫자들이 일정한 범위 안으로 스케일링이 된 것은 스케일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셋을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피팅 시키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하고 폴리노미얼 피처가 추가가 된 것을 스케일러에서 피팅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고 스케일러가 트랜스폼 변환을 해서 숫자들을 일정한 스케일로 만들어 줬죠. 그런 다음에 모델을 생성하고요. 최종적으로 변환된 데이터와 레이블을 선형회귀에 넣어서 수학적 모델을 찾았죠. 피팅. 수학적 모델을 찾은 다음에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데이터셋을 보시면은요. 원본 훈련셋에서 전부 다 3차항까지 추가가 되고 스케일되어 있는 녀석을 가지고서 수학적인 모델을 찾고요. 원본 훈련셋에서 3차항까지 추가가 되고 스케일링이 변한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프리딕트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값들이 계산이 됐고요. 얘네들 아마 비교해 보시면 실제 값하고 비교해 보시면 오차가 조금씩 있는 형태가 될 텐데 의미는 그렇습니다. 76g, 121g, 64g, 53g 그런 의미예요. 무게가. 그러면 이 예측값들을 가지고서 실제값하고 비교하고 오차를 계산할 수가 있고 결정계수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알고 있는 데이터니까 우리가 레이블을 제공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차가 뭐 적게 나와야 좋은 거고 적게 나와야 당연한 거고 그러면 모델을 훈련시킬 때 레이블이 제공되지 않은 테스트셋은 어떻겠느냐 이거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뭐냐면 원래는 1차항까지밖에 없었던 즉 랭스밖에 없었던 테스트셋을 우선 3차항까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트랜스폼. 그 다음에 3차항까지 랭스와 랭스 제곱과 랭스 3승을 가지고 있는 그 2차원 행렬을 다시 스케일러를 통해서 변환 트랜스폼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때는 fit를 사용하지 않은 거는 뭐냐면 스케일링을 할 때 누구의 평균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스케일링 할 때 훈련셋에서 찾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서 가지고서 테스트셋에서도 스케일링 할 때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fit을 호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변환되어져 있는 숫자들이 이런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훈련셋, 테스트셋 이렇게 R제곱 스코어를 계산을 해봤었었죠. 자, 여기까지를 한 거고요. 자, 다항 회귀에서의 과대적합
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가항 회기에서 과대 적합이 어떻게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볼 거고요. 우리는 100차항까지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찾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모델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예측값. 예측값은 모자를 씌우죠. i에다가 무게입니다. 이거 무게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고기의 무게를 어떻게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절편 더하기 절편 더하기 w 1 x는 length를 의미합니다. x는 length.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길이만 가지고서 무게를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선형외기인데 여기에다가 w2 곱하기가 좀 마음에 안 들죠. times로 쓸까요? 여기다가 x의 제곱. 그러니까 길이를 제곱을 해서 길이를 제곱해서 거기 앞에서 곱해주는 개수를 찾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점점점 무엇을 더할 거냐면 100차니까 w에 대해서 개수가 100차항 개수가 나올 거고요. x의 100승 이런 게 여기 하니까 100이라고 하니까 뒤에 00이 따로 안 붙는군요. 이런 수식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수식을 찾겠다는 얘기고 이거를 그 행렬식으로 쓰게 되면 얘를 행렬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W0 더하기 X 골뱅이 W 이게 행렬식이에요. 행렬식.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뭐냐면 어제 우리가 했었던 게 X제곱 점점점점 X의 100승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W1 W2 점점점점 W100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곱하는 게 행렬의 곱셈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딱, 이렇게 복잡하게 쓴 이 수식이 딱 행렬의 곱셈인 거예요. 행렬의 곱셈. 이해 되세요? 네. 아마 이거를요, 아마 요렇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C닷인가? C닷? 맞죠? 센터에다가 닷을 쓴다라고 해서 C닷. 생각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생각나네. 네. 그러니까 요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00차항까지 포함하는 선형외기다. 그럼 얘가 선형외기고 아, 여기도 괄호로 묶어줘야 되는군요. 100차항까지다라고 하면 이런 개수 100개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절편 하나랑 개수 100개를 찾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행렬식으로 쓰면 이게 그 물고기의 무게와 무게 100차항까지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이쪽이 개수들의 1차원 배열, 그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의 dot product를 하는 그런 형태, 이쪽을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네, 됐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쓰는 것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폴리를 먼저 만들 거예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할 트랜스포머, 변환기 클래스, 변환기 객체와 그 다음에 수정기, 예측기, 예측기라고 할게요. 수정이라고요. 에스티메이터. 예측기 클래스의 객체들을, 제들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제 저희가 이런 그래프,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렸었던 게 있을 거예요. 훈련 세트가 있어요. 이 세트는 훈련 세트일 수도 있고 테스트 세트일 수도 있습니다.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이 있고요. 그 2차원 배열을 파이프의 첫 번째 무엇을 통과시킬 거냐면 다차항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2차항, 3차항, 4차항, 5차항, 100차항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변환을 한번 거칠 거고요. 그 변환을 거치게 되면 행렬이 바뀌겠죠. 컬럼 하나짜리 행렬이 컬럼 100개짜리 행렬로 바뀌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 컬럼 100개짜리인 행렬을, 컬럼 100개짜리인 행렬을, 그 다음에는 어떤 파이프를 통과시킬 거냐면, 스케일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그 변환기를 통과시킬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이가 5였었으면 100번째 컬럼은 5의 100승 이렇게 돼버릴 거잖아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텐데 스케일을 거치게 되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그 행렬의 모든 컬럼들은 아주 큰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일정한 비율을, 일정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평균명, 표준편차 1이라고 하는 일정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값들로 바뀌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선형 회기 알고리즘을 돌리겠다, 훈련시키겠다, 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훈련시키게 되면 훈련시키고 예측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차항 컬럼을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스케일을 해주는 스케일러, 두 개의 변환기와 그 다음에 훈련시키고 예측할 수 있는 예측기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객체들이 있어야 되겠죠.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있어야 되고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어야 되고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어야 세 개를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주석으로 설명드린 얘기가.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할 거는 폴리노미얼 피처스. 파라미터 줘야죠. 디그리라고 하는 파라미터 100이라고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clude bias, include bias는 false로 할 거예요. false로 할 거고요. 얘가 뭐냐면 다차항 변환기고요. 그 다음에는 스케일러 할 거예요. 근데 이 스케일러는 여러 가지 스케일러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중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스탠다드 스케일러에서는 따로 사용할 그 파라미터를 바꿔줄 게 없어요. 그래서 기본 그 파라미터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표준화를 해주는 변환기. 그러면 다 바뀌었겠죠? 이 두 개를 거치고 나면 얘네들이 바뀌었을 테니까 그 다음에는 리그레서라고 할까요? 리그레서? 너무 긴가? REG라고만 할까요? REG. 연습 이름은 잘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무엇을 생성을 할 거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을 생성을 할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 자, 여기도 그 파라미터는 바꿀 게 거의 없어요. 바꿀 게 없어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선형 회기 모델, 선형 회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게 예측기예요. 이를 생성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생성해 놓고요. 아직은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변환기와 예측기를
우리가 진행할 순서대로 다창 추가한다, 스케일링 한다, 선형 얘기 한다 라는 순서대로 순서대로 연, 결, 하는 파이프 라인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생성하실 때에는 이걸 모델이라고 할게요. 생성하실 때에는 생성자 호출하시면 돼요. 파이프 라인 이렇게 생성하시면 되고요. 생성자를 보시게 되면 뒤쪽에 파라미터 두 개는 기본값이 있는데 기본값이 없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렇죠? 얘는 반드시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아규먼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문서를 읽어보시면 스텝에는 무엇을 넘겨라? 튜플들의 리스트를 넘겨라 이렇게 됐어요. 튜플들의 리스트를 넘겨라. 그리고 밑에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죠. name transform. 이 얘기는 뭐냐면 이름 주고 변환기 객체를 튜플로 만들어서 문자열 그다음에 변환기 객체 두 개를 괄호로 묶었으니까 이건 튜플이죠. 이것들의 리스트 넘겨라 이거예요. 이것들의 리스트 넘겨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있을 텐데 fit transform. 제일 마지막에 그 얘기는 없군요. 예측기에 대한 얘기가 없군요. 네.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문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텝스에는 리스트를 넘겨라. 무엇들의 리스트를 넘겨라? 튜플들의 리스트를 넘겨라. 이게 문서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생성기에서, 파이프라인에서, 파이프라인의 생성자 문서를 보면, 스텝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디폴트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야만 되는 파라미터인데, 거기에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보면, 튜플들의 리스트를 넘겨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런 형식으로 전달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런 형식으로. 대괄호가 뭐예요? 파이썬에서 대괄호는 리스트잖아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중괄호가 뭐예요? 소괄호가 튜플이잖아요. 그죠? 예. 네. 이런 식으로 넘겨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를 저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넘겨줄 거냐면, 아까 이름 변환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름을 주는 거예요. 폴리 피처. 피처 이렇게 할까요? 이름은 변수 이름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이름 만드는 것처럼. 자, 우리가 폴리노미얼 피처 만든 변수 이름이 뭐, 객체가 뭐예요? 변환기 객체 이름이 폴리잖아요. 폴리. 그죠? 뒤쪽이 그 객체를 주시는 거예요. 객체. 앞쪽에는 변수 이름 만들어 주는 거고 문자열로 이름을 만들어 주는 거고 여기 뒤쪽에는 객체를 넘겨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객체를 넘겨 주는 거고 파이프라인은 이 폴리노미얼 객체를 폴리 피처라고 변수 자기가 내부적으로 변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적용할 게 뭐냐면 스케일러란 말이에요. std 스케일러라고 할까요? 여기다 넘겨 줄 거는 스케일러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스탠다드 스케일러 인스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인스턴스를 무슨 이름으로? std 스케일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이프라인한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게 뭐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거죠. 이게 REG예요, REG. 자, 그러면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 요 객체가 요첫 번째 파이프인데, 여기에 이름을 뭐라고 붙여준 거예요? 폴리피처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첫 번째 파이프한테. 그 다음에, 이두 번째 파이프. 두 번째 연결하는 이 파이프는 뭘 연결했어요? 스케일러를 연결을 했어요. 스케일러를. 그죠? 이 파이프라인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이름을 std 스케일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이프 연결했죠? 세 번째 파이프 연결한 게 뭐냐면 REG. REG를 연결했단 말이에요. 선형. 이거를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리니어 REG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은 이 객체를
폴리 피처라고 이름을 폴리 피처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거고 파이프라인은 두 번째 변환기를 STD 스케일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거고 파이프라인은 이 세 번째 파이프를 린 레그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연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연결만 한 거고요. 연결만 한 거고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했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델이 얘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모델 점 핏 무엇을 남길까요? X 트레인 Y X 트레인이라고 돼 있죠. Y 트레인.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백창 만드는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이게 워닝이 뜰 텐데요. 이거 워닝 뜨는 거는 저기 알고리즘 상에서 반복문 몇 번 반복했는데 그 원하는 컨버전스 수렴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수렴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이거 숫자가 너무 커서. 우리가 100차항까지 만들어버렸죠. 그죠? 100차항까지 만들어버려서 뭐 5의 100승, 10의 100승 뭐 이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숫자를 계산하다 보니 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워닝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적절하게 잘라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자, 그래서 파이프라인 폴리노미얼 피처스 STD 스케일러, 스탠다드 스케일러,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 준 이름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객체를 보시면 우리가 생성한 객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들어준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우리가 생성한 객체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만들어준 이름, 객체는 우리가 생성한 리니어 리그레션 들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피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숨어 있는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에서 일어난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X트레인은 쉐입이 어떻게 되죠?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X트레인이 뭐예요? 여기서 X트레인. 올라가 볼까요? 데이터셋 준비하는 곳으로 가볼까요? X트레인이 뭐예요? 42개 하나, 쉐입. 이거 뭐죠? 농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전체 57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훈련셋으로 분리한 42마리의 농어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이렇게 생긴 2차원 배열이죠. 0번부터 41번까지 컬럼 이름에는 length하고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이해되세요? 그 2차원 배열이 X트레인이란 말이에요. 물고기 42마리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이에요, 얘는. 컬럼이 하나밖에 없지만 2차원 배열이에요. X테스트는 나머지 14개의 물고기의 length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Y트레인은 여기 있는 42마리 생선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무게만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그 다음에 Y테스트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4마리 물고기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변수 이름들 기억나시죠? 이제 X-train과 Y-train은 농어 데이터셋이었는데 그 농어 데이터셋을 트레인과 테스트로 분리한 거였었고 42마리, 14마리 랭스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무게만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자, 그럼 여기서는 X-train은 뭐냐면 X-train은 그 42 곱하기 1이라고 하는 쉐입의 2차원 배열이고요. 이거는 훈련셋 42 마리 농어의 길이가 특성이죠. 길이를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저장한 특성 배열. 훈련셋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셋이 첫 번째 파이프를 지나가겠죠.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은 훈련셋을 첫 번째 변환기가 뭐냐면 퀄리피처예요. 그죠? 네. 퀄리피처의 fit transform을 호출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은 무조건 예측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훈련시켜라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훈련시켜라 라고 하게 되면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polynomial features가 가지고 있는 fitting과 transform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그럼 그 결과가 뭐가 될까요? 그 결과가 길이의 백차항까지 가지는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훈련셋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훈련셋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제 3차항까지를 추가하니까 여기가 컬럼 개수가 3개가 됐잖아요. 2차항을 추가를 하면 컬럼 개수가 2개가 되고 3차항을 추가하면 컬럼 개수가 3개가 됐잖아요. 첫 번째 파이프를 지나게 되면 이런 모양의 쉐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2차원 배열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는 무슨 파이프 지나요? 두 번째 파이프가 뭐냐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파이프를 지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에 역시 마찬가지로 피팅과 트랜스폼이 돼야 돼요. 피팅과 트랜스폼을 호출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1차 항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서 1차 항을 스케일링을 하고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원래는 1차항만 있었는데 그 옆에 제곱항이 생겼죠. 그 옆에 3차항이 생겼죠. 점점점점 그 옆에 제일 마지막에 100차항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스케일러를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케일러의 핏을 호출을 해서 첫 번째 컬럼의 평균과 표준 편차 계산할 수 있겠죠. 랭스의 물고기 길이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겠죠. 맞아요? 물고기 길이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이 컬럼만 스케일링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제곱항들을 저장하고 있는 컬럼이 있는데 제곱항들을 저장하고 있는 컬럼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 계산할 수가 있죠. 그것만 또 뭐라 하면 돼요? 그것만 또 스케일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몇 차항까지
100창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넘파이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우리 직접 해봤죠? 기억나시죠? 그걸 해본 이유는 이 메서드가 동작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그 코드를 이용할 필요는 없고 그냥 fit 메서드 하나만 딱 호출을 하면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파이프라인에서 그러면은 그 전부 다 그 모든 변수에 대해서 모든 특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차항까지 1차항부터 1차항부터 100차항까지 특성들에 대해서 스케일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스케일링이 일어난다. 평균과 표준 편차 찾아서 변수 값들이 어떤 특정 범위로 변하게 된다예요.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모양은 42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의 2차원 배열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바뀐 거예요? 그 안에 숫자들이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바뀌어진 2차원 배열을 가지고서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한 거다? 리니어 리그레션에 무엇을 호출했을까요? 리그레션은 fit transform이 있어요? 없잖아요. 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니까 fit 훈련시키다. 그 다음에 예측한다. predict 점수 계산한다. score 이거란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뭐만 호출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fit만 호출했죠. 제일 마지막에 리니어 리그레션의 fit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선형 회귀식을 찾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선형 회귀식을 찾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터셉트와 무엇을 찾았다? 코이피션트 개수들을 찾았다. 아까 위쪽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선형회귀 공식 적어드렸잖아요. 그 선형회귀 공식에 필요한 절편과 그 다음에 100개의 개수들을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한 줄이 이한 줄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일어납니다. 되게 쉽죠. 우리가 어제 했었던 일일이 손으로 반복했었던 그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결만 시켜주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피팅 시켜라 라고만 하게 되면 사실은 얘가 머신러닝 알고리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까지 도달하기 위한 파이프들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피팅되고 변환되고 두 번째 변환기에서 피팅되고 트랜스폼되고 변환되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피팅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림으로 다시 보면 트레인이 들어와서 피팅되고 트랜스폼되고 그게 스케일러로 들어가서 변환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들어가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얘가.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가 있냐면 트레인셋의 예측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트레인셋의 예측값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파이프라인에 뭐가 있냐면 프리딕트가 있어요. 파이프라인에 프리딕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딕트를 호출하면 되고 여기에 무엇을 넘겨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중간 단계에 변환한 행렬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중간 단계에 변환하고 있는 X폴리, X스케일 이런 거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뭐만 넣어주면 돼요? 트레인 세트만 넣어주시면 끝나요. 그러면 예측해 주는 거예요.
예측한 결과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어, 이거 너무 이상하다. 잠깐만요. 이 숫자가 너무 이상한데요. 269, 269. 오차가 너무 크겠는데? 훈련셋에 대해서 오차가 너무 크겠는데? 제가 뭔가를 조금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요. 크게 워닝이 문제인가? 숫자가 많이 이상하네요. 네. 잠깐만요. 모델 프리딕트를 하게 되면 프리딕트를 했는데 첫 번째 물고기가 이렇게 저렇게 숫자가 크지가 않았었는데 트레인셋이 변환된 게 없죠. 숫자가 너무 이상하다. 핏을 시켰는데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백창이라서 그런 거고 저희 잠깐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1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 지금 숫자가 좀 너무 이상해서 확인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